자, 11월이 되었습니다. 교회 달력으로, 교회 캘린더로는 11월이 연말입니다. 강림절부터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11월 달은 특별히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추수감사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주셨을 텐데 그 은혜를 잘 헤아리시고 잘 정산하셔서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한 달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36명이었다가 마지막으로 한 명이 더 추가된 것 같은데 37명의 손자녀들이 시험에 임하게 되는데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돌보심이 충만해서 좋은 결과 맺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담대한 마음으로 시험에 잘 임해서 넉넉하게 통과하는 역사를 누리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월 첫째 주를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묵상하며 은혜 받으라고 우리를 히브리서로 인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저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책입니다. 어떤 사도의 책이 어떤 사도도 썼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한동안 사도 바울이 썼을 거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사도 바울의 나머지 서신서와는 너무 필체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저작은 아니라는 것이 지금 정설로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누가 썼는지 모르고 특정한 사도의 작품도 아닌데 신약 성서 27권 안에 선택되어서 자리 잡았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도의 저작은 아닐지라도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했고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았고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지표다 이러면서 애송했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죽음의 박해 한가운데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배교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복음을 믿다가는 제명에 죽지 못하고 일찌감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는데 그 속에서 배교를 하면서 자기 목숨을 지켜야 되는데 그럴 때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수많은 증인들이 구름떼처럼 허다하게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쭉 믿음으로 살다가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어떤 복을 누리는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권면해 주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잘 묵상하시면 기독교 복음이 갖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11장 1절 말씀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뭐 다 외우고 좋아하시죠. 근데 무슨 뜻이냐 물으면 글쎄요 그게 이러면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절입니다. 혹시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 아닐까요? 근데 잘못된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 번역도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을 봐도 중국어 성경을 봐도 다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다 비슷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확실하게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것을 믿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혹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 안에 숨어있는 실질적인 내용이고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다. 뭐 그게 그 말입니다. 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바라는 것
혹은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핵심적인 관건입니다. 바라는 곳,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전체를 통독하시면서 이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다른 장에서는 소망이라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바라는 것, 소망이죠.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 혹은 바라는 것을 히브리서 전체에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라고 하는 뜻으로 소망을 쓰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는데 그 기업에 대한 약속, 이것을 소망이라고 씁니다. 7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소망, 그것을 가리키는 말로 씁니다. 또 10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늘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약속과 관련되어서 또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정답이 어슴풀에 잡히죠. 1절 말씀에 말하는 바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바로 1절 말씀에 나타난 바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계획은 실상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허상이 아니고 분명한 실체를 갖고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고요. 뒤이어서 나오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할 때 보지 못하는 것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이 세계, 과학은 보여야, 과학은 이해해야, 과학은 설명할 수 있어야 다 믿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 또 이 세계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재하심, 그리고 이 역사를 구원으로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그 능력, 섭리,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증거가 있는 것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보이는 것에만 주력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실체로 또 증거로 가지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선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을 말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로써, 믿음의 삶으로서, 믿음으로서 증거를 받았느니라. 1절에도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또 여기에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증거, 우리말은 너무너무 번역을 잘못했어요. 두 가지를 똑같은 단어로 번역했는데 1절과 2절에 사용된 헬라어가 달라요. 1절에 사용된 헬라어는 엘렌코스라고 해서 진짜로 우리가 증거라고 이야기할 때 너 증거 있냐? 라고 할 때 그 증거입니다. proof. 근데 2절에 말하는 이 증거는 material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martyr, 순교자를 지칭하는 증언했던 사람들, 이런 증언이라고 하는 뜻이 더 강합니다. 이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좋은 평판, 칭찬, 인정,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절의 증언은 칭찬이다, 인정이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의 실체고 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믿음의 선진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이게 히브리서 1절 11장 1절 2절의 참 내용이 됩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4절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 쭉 나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나,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요, 참 억울한 인생입니다. 예배 한번 잘 들어보려고 했다가 형 가인에게 미움을 사서 돌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인생인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요,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살았으니까 가인이 이긴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아벨을 죽인 그 다음에 곧바로 가인은 승리감에 도취된 것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온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두려워 죽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은 살았는데 두려움에 빠졌고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잖아요. 인생이 살아간다는 것이 뭐가 다른 거겠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한번 잘 드림으로써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를 얻는 것,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 예배를 여러분들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벨도 증거를 받았고 또 이 에녹도 증거를 받았다. 이 증거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365세를 살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살았죠. 65세에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65세까지는 그냥 저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드셀라 아이를 낳고 나서는 그 이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겨주셔서 다른 데 어디 가서 우리는 못 본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자녀를 낳고 그때까지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다가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간 살았다. 이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하고 그랬겠어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 우리하고 같이 이 세상의 대세를 즐기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하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자신의 삶으로 살았다는 이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여기에 보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무슨 이야기예요? 120년 뒤에 큰 홍수가 나서 이 지구가 멸망할 거다. 120년 뒤에요. 몇 년 뒤가 아니고 120년 뒤에.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때부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른 하늘에, 그리고 바닷가도 아니고 그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육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120년 뒤에 올 재앙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방주를 만든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은 실체가 있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증거가 있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간 거예요. 주변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을까요? 우리 주일학교 때 맨날 배우던 게 그거예요. 너 미쳤냐? 미쳤냐? 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노아는 그 말씀을 경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120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예비했던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세 가지 약속한 거 아시죠? 어마어마한 땅 주겠다, 그 다음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주겠다, 그 다음에 네가 복의 자손이 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타깝게도 이 약속을 이루지 못한 채 죽었어요. 지금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장막에 거했다고 그랬어요. 그 좋은 재산을, 그 어마어마한 부를 다 벗겨놓고 하나님 떠나라고 그래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겠다고 했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한평 묘지로 남은 인생으로 남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삶이 무엇이었는가?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약속의 땅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거, 그런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이것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시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꾸려갔고, 그게 설령 중간에 자기의 삶에서는 장막에서밖에 살 수 없었지만 그거 개의치 않고 그냥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저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체가 있고 지금 보이지 않아도 증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이 믿음 하나 때문에 그 실상과 증거를 분명하게 붙들고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협도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끝없이 조롱했고 그리고 안정된 삶의 터전 이것도 버리고 떠나야 됐지만 하나님의 길이 이 행복의 길이라, 구원의 길이라 믿고 따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은 삶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귀한 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40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 외에도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32절 이하에 가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를 묘사하는 듯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얻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핵심 요약이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의를 행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는 존재가 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고 죽은 자가 부활하는 역사도 체험하고 설령 돌에 맞고 톱에 잘리고 칼에 죽고 동굴 속을 살기도 하고 궁핍과 환난 속을 살아가더라도 순교의 용기를 지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꺾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끝끝내 얻을 그러한 복이요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이야기죠. 이건 정말 우리 같은 범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뭐 에녹이나 아벨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그들이 한평생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실수했고 그들도 때로는 불신했고 그들도 연약한 약점들을 지니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잖아요. 이런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그가 평안한 삶이 왔을 때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그렇게 자는 추태를 부렸어요. 그런데도 성경이 희한하게도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보면 그들의 약점을 기억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오로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약점을 가졌고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불신도 하고 원망도 하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믿음의 길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불신함, 우리의 잘못, 우리의 범죄 이런 것들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너 잘 왔다 믿음의 사람아 이렇게 우리들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펼친다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만 가지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낸 한 어머니의 기도를 보면서 아, 연약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한다는 게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이야기를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의 사모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영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두 아들을 정말로 힘겹게 키우면서 두 아들을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캠브리지 의대에 두 아들을 다 진학시킨 그런 이야기. 캠브리지 의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게 너무 중요해.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걱정이 쌓이고 불안해질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마음의 짐을 풀어놓았다. 아버지, 저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그 마음속의 고민을 털어놓을 때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강해질 수 있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며 아버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하고 질문할 때마다 내가 키운다. 너는 다만 아이들을 사랑하여라. 고 응답해 주셨기에 담대해질 수 있었다.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몰라 암담해할 때 내가 너에게 준 말로 양육하거라 고 말씀해 주셨기에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 저희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채워주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하고 염려할 때 그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응답해 주셨다. 이 말씀이 있었기에 나는 아이들의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하심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귀 기울이심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내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한계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럴 때마다 나는 또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이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고 고백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다 고 말씀해 주셨다.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웠고 부족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힘에 의지하여 아이들의 엄마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저도 이분을 만나 뵀습니다만 그냥 정말 평범한 아주머니였어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쭉 보면 자신의 연약함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가진 것도 없고 염려스럽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분이 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하나님께 가서 질문했고 하나님께 가서 염려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 적합한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다 들려주심으로 나는 평안해졌습니다. 나는 강해졌습니다. 나는 담대해졌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우리가 믿음의 길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이 11장을 마감하는 40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끝에는 모든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성도들은
정말로 약속의 그 날을 보지도 못했고 아브라함처럼 실현되기는커녕 하나의 장막 가운데 살다가 그냥 생을 마감했습니다. 실현의 가능성은 요원에서 그저 멀리서 희미하게 보거나 아니면 깜깜한 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도 용기 있게 믿음을 향하여 순종하며 고난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구약의 이 믿음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약속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던 거거든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이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 비해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이미 받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왜 포기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정말로 굳건하게 유지하시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시련이 전부 다가 아니라 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가자 하는 믿음을 추스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벨처럼 예배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이것으로 일주일의 영적인 삶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예배 끝나자 말자 총알같이 세상의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올리는 예물은 과연 아벨의 예물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가인의 예물을 닮았습니까? 그저 주머니에 있는 거 훅 찔러서 그렇게 헌금하지 않으십니까? 집안에서부터 예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그렇게 예물을 준비하는 그 아벨의 예물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보면요, 위에서는 예배가 진행되는데 밑에 커피숍에서는 속회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주일날 이까지는 오는데 예배장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증거를 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체가 있다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예배의 목숨을 걸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조롱이 무서워서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나 홀로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그러면서 몰래 기독교인 되었음을 즐기면서 살아가십니까? 주님께서 명하시는 길이 참 복과 구원의 길임을 믿고 그 길을 따라 나서기 위해서라면 지금 내가 가진 삶으로부터 벗어나도 괜찮아 하는 이런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알려주신 증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실체를 갖고 그것을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결국에는 이깁니다. 믿음이 결국에는 이기고 끝내 믿음이 이긴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사가 강하고 아무리 세상사에 우리가 위협을 당하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힘겹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세상사의 위력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의 길, 그 길을 쫓아가셔서 철마다 열매를 맺으시고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늘 푸르름을 유지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승리를 일구시는 그러한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